안녕하세요. 향기솔입니다. 오늘은 이상한 교회 설교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한 교회에 대해서 딱 한 가지 설교만을 꼬집는 것은 그 밖에 수많은 주제들 중에서도 가장 크게 잘못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설교하는 인도자들을 보면 교주로서 우상화되지는 않지만 인도자로서 우상화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인도자가 성경을 토대로 설교는 하는데 자세히 듣고 보면 성경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지금도 교회에 젊은이들이 별로 없는 곳의 특징은 성경을 토대로 설교는 하는데 자세히 듣고 보면 메시지가 별로 없습니다. 올바른 성경과 가치관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실망한 젊은이들이 떠나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규모의 교회 건물들이 텅텅 비어서 매각되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과거 교회에 젊은이들이 별로 없던 나라의 교회들이 그랬듯이 말입니다. 이런 교회 천 개가 문을 닫는 한이 있어도 제대로 된 교회 단 하나, 좋은 교회 단 하나만 있다 그러면 이 세상은 밝아질 것입니다. 불 꺼진 천 개보다는 불 붙는 한 개의 촛불이 산을 태우는 법입니다. 생명 없이 떠드는 설교보다는 가슴을 울려주는 한 편의 영화나 영상을 보는 게더 생산적입니다. 주변의 수많은 이상한 교회를 피해서 좋은 교회를 찾는 눈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올바른 가치관과 기독교 정신, 그리고 삶의 지표를 알려주는 인도자들이 있는 교회가 제가 꿈꾸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시기,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스라엘 최대 절기 제사인 유월절에 드리는 제물로 당시 유대 학자인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 통상 25만 6천 마리 정도의 가축이 도살되었고, 이 제물은 모두 성전에 귀속되어 제사장 가문은 엄청난 부를 축적했다고 합니다. 또한 제사장들은 이 성전 안에서 타지에서 온 유대인들을 상대로 환전과 제사에 쓸 제물들을 판매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큰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들어오는 많은 헌금의 주체를 못해서 유화감을 느낄 정도의 많은 인도자의 생활비 제공, 단지 교회 증축과 주차장 구입과 같은 교회 확장에 투자함, 이러한 이벤트성 영역 확장은 어디까지 갈는지 모를 정도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을 내쫓고 뒤집어 엎은 사건에서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말씀하셨던 일이 오늘날 우리 주변 교회들에게 필요한 일이 아닐까요? 감사합니다.